불안포기 없는 이기를. 받침이 있을 때는 좀 위에서 풀 한 포기 불안포기 없는 없는 이 길을 거도 이렇게 이어서 얻는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담 저는 이렇게 이어서 받침 있을 때는 좀 위에서 시작하고요.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남아있는 쌍기역은 좀 앞에서 시작합니다. 약간 폭이 있기 때문에, 글씨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이제 적지 않고 까닭이고 까닭이고 다음은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여기다 바로 쓸게요. 접을 공간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내도 조금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다만 마지막 줄이에요.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너무 밑에다 썼는데 약간 위에서 이것도 약간 위에서 써야 됩니다.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위에서 쌍기역은 조금 앞에서 제가 편집을 좀 안 하려고 까닭입니다. 이 글씨가 제가 2021년 2월 8일 날 썼으니까 거의 3년이 넘었네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써보는데요. 썼고요. 전에 썼던 거고 지금 새로 쓴 거. 예전이나 지금이나 글씨가 거의 비슷하죠. 좀 연필로 잘 쓰게 되면 또 플러스펜이나 볼펜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